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고려 후기 신진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 정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말뜻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자, 신진, 새롭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사간제, 선비사자. 자, 요건 이제 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대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리, 관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대부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소양을 갖추고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올라서 이 관직 생활을 하는 자들을 자, 보통 일반적으로 사대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려에서 이 신진사대부가 형성된 것은 언제일까요? 고려 후기입니다. 고려는 전통적으로 귀족의 나라였죠. 그런데 이 귀족들과는 성향이 상당히 다른 이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고려 후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의 등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유교 사조가 바로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은 다른 말로 이제 주자학이라고 하죠. 남宋 시대에 이 주자 선생이 이제 집대성한 유학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새로운 유학인 성리학을 주자학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것은 누구였냐면은 충렬왕 때 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재현 이색을 통해서 이 성리학의 학통이 계승되었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이색입니다. 이색은요, 원나라 과거 시험에 합격한 고려인이에요. 요즘 말하면 천재였죠. 이색이 고려로 돌아오자 이색 밑에 많은 인재들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색은 삼각산 밑에다 학당을 개선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공민왕의 개혁 정치 과정에서 이색은 성균관 대사성으로, 요즘 말하면 서울대 총장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색 제자들, 뭐 정몽주, 이숭인, 김구용, 그다음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균관 교수가 돼서 사실 후학들을 가르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신진사대부들은요, 성리학을 이념적인 무기로 삼아서 당시 이제 권문세족의 행포를 비판하고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기도 했죠. 자, 이 신진사대부들이 가장 이렇게 개혁에 집중한 곳은 어디냐면은 토지 문제였습니다. 사실 위화도 해군 이후에 조선개척을 둘러싸고 이 신진사대부는 나중에 이게 분할을 하게 되죠. 옹건파와 급진파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옹건파 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 정몽주예요. 이 정몽주는요, 고려왕조를 그대로 지키면서 사회경제 개혁을 충분히 할수 있다. 고려왕조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정도전, 남은, 조준 이런 사람들은 급진파 사대부죠. 이 사람들은 고려왕조는 이제 썩었다, 맛이 갔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자, 민생을 도탄 위해서 건져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혁명파 사대부죠. 나중에 이 혁명파 사대부가 이성계하고 손을 잡고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끝까지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392년 조선개창 바로 직전에 선죽교에서 이방원,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과 조영귀에게 아주 무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 고려왕조를 끝까지 지킨 충절의 대명사, 정몽주의 이야기였습니다.